거리는 전부 우리가 된다. 알겠죠? 네. 아주 좋은 북한의 원산시도 우리가 빌리고 청진시도 빌리고 북한을 개발해가지고 홍콩처럼 만들어주고 그 북한이 발전되면은 남북 안전도 되고 유엔본부 판문점에 갖다 놓고 좋죠? 네.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돼. 젊은 20대들 잘못했다. 여러분 보고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요? 맞아요. 우리가 그런 밭을 만들어줘야 돼. 좋아요. 그래 이 밭은 어른이 만들어 놓는 거야. 알겠죠? 네. 어른이 좋은 밭을 만들어야 이 젊은 씨앗들이 잘 자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른들이 자갈밭을 만들어 놓고 씨앗 탓을 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맞습니다. 이렇게 자갈밭에 너무 물도 바싹 마른 자갈밭 쓰레기 같은 밭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씨앗을 아무리 젊은이 씨앗 젊은 씨앗을 뿌려봐. 아 실업자들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맞죠? 네. 우리는 씨앗 타령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밭이 좋아야 돼. 맞습니다. 맞죠? 네. 거기에 꿈과 희망이 있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제 포토 타임 갖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네, 여기요. 예. 한 번만 더 나와서. 우리 앞에 좀 잠깐만 비켜주세요. 네, 저 어디 그 뭐지? 시사 링크 TV에는 내가 24% 나와 있죠. 윤석열 이재명이가 27%. 어, 그러니까 나는 테레비만 많이 나가면 그냥 1등이야. 뭐 지지율을 허경영한테 물으면 안 돼. 무조건 1위. 방송에는 일요일 날 후보 등록하고 바로 그다음 며칠 있다가 테레비에 나와요. 나와서 내가 막으세요. 네? 내 것도 듭니다. 그래 내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TV 토론 안 해주니까 나왔다. 여론조사 안 해주니까 나왔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염려마세요. 네. 어쨌든 내가 앞으로 남은 29일 사이 한 달 사이에 바람을 일으켜서 당선되겠다. 알겠죠? 허경영! 허경영! 지금 하는 여론조사는 믿을 수 있습니까? 없어! 가짜야. 가짜. 네! 그래. 자, 장비 정리해 주시고 포토타임 갖겠습니다. 파이팅!